네, 저희가 계속 프리미어리그 출범 이후에 각 팀들 베스트 11을 살펴보고 있는데 PL 출범 이후 베스트 11. 그렇습니다. 근데 이게 골닷컴에서 우리가 선정한 걸 했었잖아요. 토트넘은 골닷컴에서 선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럼 우리가 하는 거야? 아니, 이게 다른 언론사, 그러니까 골닷컴에서 이게 뭐 어떤 기준으로 팀을 골라서 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제 종윤이 형은 당연히 골드컴에서 있을 줄 알았죠. 그 당연하죠. 네, 그래서 얘기 아니 나는 흔히 얘기하는 빅6를 다 했을 줄 알았어. 아니 근데 이상한 건 이게 내가 봤을 때 우승 타이틀이 중요한 게 맨시티는 있어요. 근데 토트넘만 없어. 맞아. 그러니까 아마 그것 때문에 이거 몰라. 우리가 못 찾은 건 아니겠지? 아니 제가 다 찾아봤어. 그게 이렇게 그 팀별로 골닷컴 들어가면 기사 정리돼 있거든요. 네, 맞아요. 다른 팀들 다 있습니다. 근데 토트넘은 9월 달까지 넘어가도 없어요. 그래. 이 베스트 11. 그러니까 토트넘이 안 뽑은 것 같아. 네. 그래서 네. 저희가 또 저희의 이 스크립트 소스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이 90미닛. 여기가 이런 걸 많이 모아서 만들어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이 프리미어리그 이후 베스트 11을 한번 꼽아봤습니다. 그리고 골닷컴 거는 후보가 있어요. 근데 여기는 후보가 없어서 이 저희 나름대로 여기에 이 선수들도 후보로 들어갈 만하지 않겠냐라는 선수들을 쭉 나열을 해봤습니다. 그건 이제 본인이 꼽은 건가요? 그렇죠. 오, 한번 보겠습니다. 네. 네. 자, 가시죠. 일단 골키퍼. 자, 골키퍼 요리스. 네. 맞죠? 이견 없죠. 골키퍼 요리스 말고 뽑을 만한 예전에 생각나는 골키퍼 잘 없습니다. 뭐, 폴 로빈슨, 뭐, 조금 뛰었어요. 로빈슨. 네. 근데 잠깐 요리스죠. 뛰었어요. 잠깐 뛰었어요. 요리스야. 그렇게 오래 안 뛰었어요. 폴 로빈슨도 잉글 국가대표까지 했긴 했었죠. 그래도 요리스가 세죠. 그렇죠. 네. 네. 요리스가 어쨌든 챔결 같이 갔고, 그리고 어쨌든 월드컵 위너입니다. 맞아요. 네. 주정뱅이 짓을 한번 해서 그렇지. 사실 뭐, 이게 월드컵 위너라는 게 토트넘이랑 직접적인 관련은 없긴 한데. 아, 그건 그렇죠. 어찌됐건 뭐, 타이틀을 네. 따냈다는 거. 그리고 이 뭐, 챔피언스 리그 결승 뭐, 이런 거. 를 다 놓고 봤을 때 요리스가 좀 해둔 게 또 많기 때문에 골키퍼는 뭐 큰 이견 없이 요리스가 들어갈 것 같습니다. 자, 백4입니다. 오른쪽 풀백은 저는 이 선수 뛰는 걸 봤어요. 스티븐 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기억이 명확하게 나진 않아요. 선수 이름은 기억나거든요. 근데 얘가 이 선수가 막 어떻게 플레이했고 이게 약간 좀 힘이에요. 저도 사실. 이름은 들어봤습니다. 카. 네. 토트넘에서 뛴 경기 수 자체가 저렇게 많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그냥 임팩트로만 놓고 봤을 때 카이로커 같은 세죠. 선수를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그 아무래도 시즌이 그것도 그렇고 그리고 난 다음에 맨시티로 가니까 약간 좀 애매. 콜 정도를 제외하면 그러니까 워커를 뭐 베스트로 꼽았을 때 아 맨시티 베스트 11 뭐 그렇게 갈 수도 있는 거니까 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봤을 때 칼을 뽑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출장 수가 많잖아. 그렇죠. 그리고 토트넘 라이트백 쪽에서는 카만큼 또 족적을 남긴 선수가 많이 없어서 네. 스티븐 카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센터백 듀오 레들리 킹 그리고 얀 베르통원입니다. 근데 킹이 경기 수가 꽤 많네요. 그 제가 어제 보면서 나는 부상 때문에 경기 수가 야 한 뭐 150, 200 경기 되려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근데 생각보다 많이 뛰었어. 그러네. 토트넘 소속으로 318 경기 뛰었으니까 네. 뭐 진짜 부상 때문에 그러니까 저는 레들리 킹 생각하면 같이 생각나는 선수가 있습니다. 마이카 리차즈. 아 리차즈. 왜냐면 리차즈도 피지컬 와 진짜 좋았는데 네. 부상. 결국에는 부상이 발목을 잡았거든요. 근데 레들리 킹도 어쨌든 똑같은 케이스인데 정말 이 토트넘의 주장 계보 중에서도 이 최근에는 제일 많이 좀 회자되고 조명받는 선수가 아닌가. 옆에 코칭 스태프로 있잖아요. 아 그렇죠. 네, 옆에 네. 있고 그 다음에 레들리 킹은 부상이 없었으면 평가받기를 마이카 리차즈는 사실 부상이 없었어도 그렇게 엄청 대단한 수비까지 될 수 있느냐에 대해서는 좀 물음표인데 이 선수 엄청 잘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행정 말고 실력만큼은 제2의 솔캠비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네. 아, 행적 말고. 아, 아 왜냐면 그따위 짓을 하면 안 되니까. 아, 그렇죠. 그렇죠. 네. 네. 하지만 저는 좋아하지만. 네. 네. 킹은 엄청 충성심 있는 스타일이죠. 그렇습니다. 네. 아, 이거 개 충성심 있는, 왜냐면 그때 이제 아스날 팬이 약간 놀리고 그랬어요. 킹도 알아. 아, 그 토트넘 팬들이 죽여버리겠다고 그랬었거든요. 진짜로.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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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베르통원. 베르통원. 네, 베르통원 들어갈 만하죠. 근데 토비가 없네. 토비는 지금 아마 뛰고 있는 선수를 안 저기 한 거 아니에요? 아니요, 지금 뛰고 있는 선수들 중에 왜 요리스 있잖아. 아, 그렇지. 토비. 베르통원. 토비, 베르통원. 근데 이게 이 언론사에서는 베르통원을 꼽았는데 또 다른 데 보잖아? 그럼 토비가 들어가 있는 그럴 수도 있겠죠? 예. 베르통원 되게 잘했어요. 잘했죠. 네. 이게 사실 지난 시즌 이제 너무 갑자기 이렇게 푹 꺾인 감이 있어서 그렇지 그 이전까지는 진짜 베르통원 나왔을 때 되게 든든한 감이 있었고 이 그 트레이드마크 세레모니 있잖아요. 네, 이거 하는 거. 슈퍼맨 세레모니. 맞아요. 그리고 이제 슈퍼 얀이라고 이제 맞아요. 그때 별명 붙였었는데 그만큼 수비적으로 잘했고 뭐 저는 그런 셀레브레이션이 있는 선수들도 상당히 좋아해가지고. 아스달이 잘못 싸웠어. 왜죠?
저때 이제 베르마일렌을 아스날이 사고 베르통원을 그 토트넘이 아약스에서 각각 사갔잖아요. 그렇게 될 줄 몰랐죠. 근데 둘이 완전 바뀌었네. 베르통원 훨씬 잘했잖아. 근데 베르마일렌은 대신 타이틀을 땄네. 그 이후에 바르셀로나 가서. 네네.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자 어쨌든 베르통원 네. 있고요. 어 좌풀백은 데니 로즈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이 기사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아수 에코토 그리고 이영표와의 경쟁에서 데니 로즈가 이겼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게 출장 기록을 보면 이영표 선수가 토트넘 소속으로 92경기에 나왔어요. 그리고 아수 에코토 같은 경우는 205경기에 나왔거든요. 많이 뛰었다. 이게 그래서 조금 애매할 것 같긴 한데 아수 에코토가 사실 이제 그걸로 유명했잖아요. 그 이제 축구를 정말 일적으로만 대하는. 왜냐면 경기장 밖에 나가면 사적으로 연락처 있는 게 그때 당시 아델 타락밖에 없었고. 진짜요? 네. 난 몰랐어. 그리고 자기는 그 그라운드 안에서 지금 보면 우리가 막 손흥민 케인 되게 네. 친하고 옛날 MSN 친하고 자 이런 거 안 믿는다고. 끝나고 나서 왜 굳이 내가 연락해야 되냐. 이런 걸로 되게 유명했었거든요. 그래서 얘 그 국가대표 경기에서 막 싸우고 그랬잖아. 아, 그래. 카메룬 그 동료. 아, 나 그거는 기억나요. 네. 아, 근데 그런 선수가 실제로 있나? 저런 있을 수 있지. 아예 그냥 진짜 완전히. 그렇지. 아, 근데 진짜 일적으로만 생각할 수도 있죠. 우리 직장에서 직장인들 어떤 직장은 뭐 회식 안 하면은 서로 그 왕래 없잖아요. 아니 사실. 근데 연락처도 없을 정도면은 좀 그거는 좀 저기한 거 아닌가? 뭐 어쨌든 뭐 그런 게 있었는데 저는 팀 경기 이런 거 생각하면 아수 에코토가 들어가도 무리는 없다고 봅니다. 개인적으로. 나는 로즈가 마지막에 좀 최근에 지금 되게 안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뭔가 약간 찝찝하다 들어가기가. 네. 왼쪽 풀백이 제일 좀 애매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자 미드필더 에릭센. 인정합니다. 들어갈 만하죠. 네, 들어갈 만하죠. 뛴 경기 수가 제가 그리고 생각했던 것보다 더 많이 뛰었더라고요. 그래. 보니까 300경기를 넘게 뛰었었고 에릭센 좋았을 땐 참 좋았는데 잘했지. 지금 너무 좀 아쉽죠. 있을 때 없을 때와 경기장 분위기가 달랐죠. 그러니까 에릭센이 들어오면 흐름이 바뀌었어요. 그리고 저런 게 좀 이제 패스 중심으로 풀어가는 플레이어들이 그런 경향이 많죠. 들어갔을 때 뭔가 이게 게임 체인저 역할을 좀 해줄 수 있는 모드리치 이후에 진짜 최고의 중앙 미드필더가 네.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있고 그다음 모드리치. 그다음 모드리치죠. 네. 모드리치는 뛴 경기가 그렇게 많지 않은데 그래도 넣어야 됩니다. 얼른 레알 마드리드가 데려갔으니까. 그렇죠. 네. 일단은 뭐 토트넘이랑 상관없긴 하지만 어쨌든 발롱도르 위너고. 그렇지. 그리고 토트넘 사실 뭐 모드리치 뛸 때 토트넘이 지금 토트넘보다는 저는 우승권이랑은 멀었지. 약간 멀었다고 생각해요. 네, 멀었죠. 네. 지금은 아까 우리가 얘기했지만 진짜 우승이 보일 수도 있어요. 아니 뭐 왜냐면 불과 몇 시즌 전에 챔피언스리그 결승 갔었던 클럽이니까. 네. 근데 그건 있는 것 같아. 이 모드리치를 보니까 또 그 생각이 나네요. 아까 베르마일렌이랑 베르통원 얘기했잖아요. 그때 원래 저 디나모 자그레브에서 아스날이 둘 다 데려오려고 그랬어요. 모드리치랑 두두. 근데 자그레브가 둘을 한꺼번에 데려가지 못한다. 그리고 먼저 두두를 데려왔습니다. 스트라이커가 필요해서. 근데 바로 다음 이적 시장에 토트넘 모드리치를 데려가더라고요. 네. 근데 아스타리아 갔어도 한번 한두 시즌 있다가 레알로 갔을 거예요. 아 네. 그래요? 못 지킬 선수야. 바르셀로나 아닐까? 바르셀로나도 어디든. 네. 지킬 수 없는 선수입니다. 약간 좀 그런 게 있지. 아스날 하면은 바르셀로나는 많이 가고. 그리고 토트넘은 레알 마드리드로 네. 가고. 토트넘 얘기하고 있는데 아스날 얘기 많이 하시네. 북런던이니까. 네. 네. 북런던이 끼지 마시죠. 네. 맨체스터 이래 가세요. 아니 그분 진짜 북런던 사시는 분이라며. 진짜 북런던에 사는 사람이래. 나 몰랐어. 그럼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네, 그럼 인정입니다. 네. 네, 어제도 누가 그러더라고 갑자기 그 우리 유튜브 동시송출했습니다. 그 내 안에 작은 아이가 맨유를 외쳤다라고 그러는 거야. 그래서 어떤 새끼야 봤더니만 로빈 반페르시야 그래서 그건 인정합니다. 아, 네. 아, 본인이 또 본인이 그런 인정하는 거 인정해야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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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그리고 그 다음엔 라파엘 반더바르트입니다. 아 경기 수가 너무 적지 않나요? 그래. 저도 사실 그 생각을 해요. 그래서 넣어야 되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는데 미드필더 누가 넣어요? 토트넘에? 기억나는 선수 있어요? 미드필더에? 옛날에 토트넘에 뛰던 선수 중에 레드넵 아들도 너무 조금 뛰었고 그 지놀라가 포지션이 정확히 어디였죠? 지놀라는 왼쪽 윙어라고 봐야 돼요. 근데 그 그럼 거기는 이제 베일이 있잖아. 네. 그 지놀라도 또 미친 왼발이었으니까. 그냥 미드필더로만 따지면 저는 나비 지놀라를 넣어야 된다고 봅니다. 반더바르트 대신. 근데 반더바르트는 경기 수가 너무 적어. 네. 임팩트는 있었는데 그리고 되게 약간 올라운더 성향이 강하잖아요. 네. 공격 진영에서는 뭐 공미도 되고 공미 섀도우 스트라이커도 되고 이제 뭐 유사시에는 윙어로도 또 뛰었었던 선수니까. 근데 어찌됐건 그냥 그 되게 중요한 순간에 득점을 해서 토트넘 팬들은 좀 기억 좋게 남아있는 것 같아요. 근데
과연 레전드까지 PL 출범 이후 레전드까지 넣어야 되냐는 약간 물음표가 붙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게 반드바르트고 그다음 가레스 베일은 뭐 사실 이견이 없죠. 벨은 들어가야죠. 네. 네, 벨은 들어갈 만합니다. 뛴 경기도 200경기가 넘었고 네. 그리고 이 좌측에서는 사실 손흥민 선수가 이제 좀 몇 시즌 더 쌓이면 이 센스 누가 썼는지 모르겠는데 센스가 없네. 이게 왜냐하면 사실 골닷컴에 비해서는 이렇게 대형 매체가 아니니까. 누구 원하나요? 아니 가레스 베일을 왼쪽 윙으로 두고 왼쪽 윙백으로 두고 풀백으로 두고 왼쪽 윙으로 손흥민을 넣어야죠. 손흥민 넣는 게 맞다. 네. 지금 정도 수준이면 사실 손흥민 들어가도 되는데. 현재와 과거가 공존하는 팀을 만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그러니까 차라리 데니 로즈를 빼고. 그러면 왜냐면 그쪽이 사실 좀 애매하잖아. 원래 베일 그때부터 시작 거기서부터 시작한 그래. 상태예요. 그때는 원래 가필패였어요. 네. 나옴 진다고 잘했는데도. 과거의 시작점에 베일 풀백. 왼쪽 지금 손흥민. 현재 윙의 손흥민 인정합니다. 딱 조합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 그렇게 하는 게 맞겠다. 네, 그게 맞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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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려운 길이군요. 네. 정말. 그럼요. 네. 자 공격으로 가겠습니다. 네. 자 로비킨. 로비킨? 로비킨 무조건이지. 아 로비킨 나 개인적으로 토트넘 선수였지만 좋아했습니다. 로빈 우드. 맞잖아 로비킨. 로비킨 쌍권총이 쌍권총. 아니야 로비킨 이거 아니었어? 로비킨 쌍권총이에요. 아니야! 로비킨 이거야! 아니야, 쌍권총. 이거는 카만이야! 아니야, 로비킨 이거야! 이거 했어! 이게. 이거 이충서 아니야? 이게 질라르, 이거 질라르디노! 이거 카만이 아니야, 빵? 아니야, 이게 로비킨 이거 하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로비킨이 한 바퀴 돌고서 이렇게 하는 거 아니었어, 권종처럼. 쌍권총이라니까! 이 친구 어디 출신이야? 아일랜드. 그 아일랜드. 아일랜드에서 이거 맞아. 이충성이에요 이거. 이충성이 누군데? 일본 선수 말하는 거예요? 아, 네. 아, 그러니까 어쨌든 이거 쌍권총 맞아요. 네. 아, 그런가? 쌍 이건 누구야? 그럼 이거 있어? 카바니. 아 카바니 말고 그래, 카바니 아일랜드 선수. 아일랜드 선수에 무조건 하나 있거든요. 야, 이거 찾아보자. 이게 그러면 로비킨이 같이 했나 보지? 이거랑 쌍권총을. 그래요? 무조건이야. 에헤이 정말 이런 건 내가 이런 그 뭐야 잔상 같은 건 기억 잘하잖아. 아일랜드 총잡이라고 바로. 그게 좀 밑에 있어. 쌍권총 쏘는 남자 토트넘의 레전드 로비킨. 왜 총을 쏴 이게 갑자기 활 쏘다가. 아 봐봐 실제 로빈우드랑 헷갈린 거 아니에요? 그래 활은 안 나오는데. 활을 쏘는데 쏜 적이 있는데 2002 월드컵에도 쐈는데. 영어로 쳐봐. 영어로. 어쨌든 쌍권총. 네, 어쨌든 이거는 이제 그거고. 이게 누구야? 병택. 예. 붐. 병택 PK 찬 다음에 이거 하면 좀 없어 보인다. 예, 그렇습니다. PK 차면 하나만 해야지. 그래, 하나만 해야지. 예. 어쨌든 로비킨. 네. 그 다음에는 해리케인. 네. 예. 이게 PL 출범 이후기 때문에 그 예전에 뭐 지미 그리브스라거나 여러 레전드들이 많은데 그러면 뭐 나머지 선수들이 들어갈 만한 선수 누가 있을까요? 뭐 베르바토프? 네, 저는 베르바토프 넣었습니다. 베르바토프 넣어야지. 아, 들어갈 법도 하다. 아, 나는 그 맨유 때 이제 베르바토프는 사실 별로였어요, 제 기준에는. 전 그렇게 엄청 잘했다고 생각하지 않고, 물론 이제 득점하긴 했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베르바토프는 나도 맨유보다는 토트넘이라고 생각해. 아, 나는 진짜 토트넘 시절에 그래. 베르바토프는 너무 네. 매력적인 선수였고, 손흥민 선수 전 당연히 들어가야 된다고 보고. 클린스만. 그리고 저는 무사덴벨레도. 무뎀? 그리고 카일 워커. 아까 뭐 얘기했던 어떤 네. 그런 부분. 그리고 다비지놀라 있어야 되고 토비. 그리고 저는 그 약간 풀백 얘기할 때 아수에코토도 충분히 들어갈 만한. 저도 주원 형 얘기대로 베일을 뒤로 빼고 소니를 직접 집어넣는 거. 그렇죠. 이제 뭐 또 저희가 이거를 선정한 게 아니고 이제 언론사 네, 거기서 한 겁니다. 거기서 보니까 네, 네, 이렇게 나왔는데 뭐 어찌됐건 좋은 선수 정말 많았습니다. 네. 네. 요 정도로 보겠습니다. 네. 네.